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장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르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놓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인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가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대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두 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오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겨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었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세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으로 약물의 눕는 곳을 삼은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이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의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제11년 어느 달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훼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관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닷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갓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닷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닷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 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29장.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7년 정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 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거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암느 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1장 제11년 3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리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32장 제12년 12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내 폐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스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뉘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성락인의 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목회 방향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감독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말씀의 영감과 목회의 능력이 넘치고 교회 경영의 권능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과 재건의 기쁨이 믿음으로 창립되고 헌신으로 성장한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친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의 찬양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습니다.